지난주에는 수달이 수영을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했던 물을 무서워하는 수달도 수영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아기 수달은 태어난 지 50일부터 부모에게 수영을 배우게 되는데요. 수영은 수달이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부모는 새끼 수달에게 혹독하게 수영을 가르칩니다. 부모에게 수영을 배웠더라도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면 경계를 많이 해 수영장에 쉽게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.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열대 동물들은 물이 따뜻할 경우 물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. 수온은 26도에서 29도로 유지해주세요. 수달은 깊은 물보다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물을 더 쉽게 접한다고 해요. 뒷발 안 주는 거 보소. 너무 귀엽다. 수영장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계단 또는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주세요. 또 수영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는 섬을 만들어주면 수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. 수영장에 미꾸라지나 새우 등 살아있는 먹이를 풀어주면 사냥을 하면서 수영을 많이 하게 돼요. 수영장에 다양한 장난감을 넣어주면 호기심 많은 수달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수영을 더 많이 재밌게 하게 된답니다. 건강에 유익한 수영을 수달들이 더 재밌고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놀러오세요.